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편 파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해봤는데 3번 돌았거든요. 분열의 파편 3개를 먹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하나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개인가 4개인가 어쨌거나 먹었고, 파편이 많이 나와서 소메리아 오브하고 카오스 파편도 많이 나와서 약간 수급이 좀잘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맛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입장권 자체도 굉장히 가격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희락의 기억 생존자의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저는 이렇게 지역 내 플레이어들의 선구자의 형상을 띔 쳐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서 돌아봤는데요. 이제 총 4번 돌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스택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좀 강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환영의 호흡까지 넣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2개까지 띄워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선구자의 밀집도가 좀 있어야 소환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를 띄워볼게요. 이거 돌자마자 분열의 파편이 나와버리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파밍이 다 있나 했거든요. 일단 재료비가 안 든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아틀라스 노드나 6분위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나왔는데 또 추가 피해가 있네요. 아, 정말.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환영의 호부. 저는 받고 돌게요. 이 환영의 호부를 꼭 박아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몬스터를 불러옴, 이거를 잘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네 번째 마지막 거거든요. 이 마지막 거는 이제 비고정 속성 부여 규모, 이게 늘어납니다. 환영도 밀집도 늘리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이 좋으면 5환영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겠죠. 저는 무리가 될것 같아서 3개만 넣고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갑충석이나 재료들을 넣지는 못합니다. 6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진짜 10카 내고 그냥 파밍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크서너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좀 하다 보면 분열의 오브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로? 나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한번 돌아보죠. 나오는지 이거 봐요. 오브 파편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럼 환영의 오브 좋은 거 넣어야 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싼 것들 본인이 필요한 뭐 기폭제나 그런 건쌀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좀 넣어주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환영 안 넣고 여기서 커런시를 좀 벌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좋은 파밍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 근데 더럽게 안 죽네요. 지금 치명타 추가 피해 감소 때문에 딜이 잘안 들어가요. 뭐안 나와? 야, 이게 보스 잡았잖아. Alt 누르니까 엄청 많네요. 연금술, 선구자, 제왕, 파편. 저거는 제가 가려놔가지고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건안 나오고 진짜 파편만 나오나 보네. 와, 근데 고대 오브 하나 바로 생겼죠? 소멸의 오브도 바로 생겼죠? 소멸의 오브 지금 10칸가 9칸가 그럴 겁니다. 홀리 쨔. 그럼 입장권 이거 하나로 벌었죠? 10칸이니까 지금. 근데 5카짜리가 다 사라졌다고 하네요. 저 보스를 일단 잡아봅시다. 아! 그러니까 분열 먹는 만큼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자, 그래도 충분한 검증을 위해서 하나만 더 사서 한번더 가볼게요. 이거 혹시 공허석 빼고 저렴용으로도 상관없이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빠지면 기본적으로 레벨이 낮아지니까. 해변에 습지대 있고 투기장 있고, 투기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기형, 묘지. 묘지는 가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보스 활 쏘는 애 진짜 너무 짜증나. 기형, 지맥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해변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거 봐, 파편 진짜 많이 떨어져.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파편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찔끔 먹으려고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모이면 오브가 됩니다. 이거 카오스 파편도 20개 모으면은 하나 되고. 그리고 환영의 오브는 뭐 기폭제나
군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게 인큐베이터도 터트리고. 그러니까 취향에 맞으시면 해보세요. 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파편만 나오니까 조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해요. 분열의 파편 이거 봐. 와, 또 나왔어. 와, 여러분 분열의 파편 먹었습니다. 또 먹었어. 이거 말이 돼? 아니 선고자 아틀라스 노드에 찍고 하는 것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 아, 분열 파편 가격이 60카. 60카 먹은 거예요. 하나 먹으면. 그럼 맛있죠? 입장권이 15카, 20카면 달달해. 왜냐면 4번 돌 수 있잖아요. 아, 한 개에서 4개 사이로 나오는데 저는 한 개만 나왔다. 4개 나오면 여러분들 배 아프니까 제가 조절을 한 거죠. 4개 저도 먹을 수 있는데. 자, 이거 봐. 고대 오브는 그냥 계속 모여요. 그리고 소멸의 오브도 하나씩 계속 충당됩니다. 이러면은 좀 커런시 버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환영 안 넣고 그냥 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리고 좀 옵션을 안 걸고 돌 수 있는 분들은 타락까지 해가지고 돌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못 도는 옵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돌게요. 야야야, 지금 바로 오는 건 치사하지. 뭐 나왔는데? 분열의 파편 두 개 또 나왔어. 야, 이거 미쳤다. 야, 잠깐만, 이거 사러 가야 돼. 야, 분열의 파편 또 나왔어. 두 개 나왔다. 이거 한 개 금방 모으겠다. 여러분 멈춰요, 멈춰. 저 먼저 사고. 연결하는 거는 랜덤인 것 같아요. 안돼 안돼, 나도 사러 가야 돼. 잠깐만, 풀매수 적당히 해봐요. 저도 하게. 와, 이거 개꿀이다 진짜. 아니 근데 파편 진짜 매판 계속 나와. 대신에 근데 그건 생각해야 돼요. 시간당 이게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이 하기에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용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억 두 개째 파편 14개라고? 아니 나 지금 소름 돋았는데? 근데 그걸 도는 시간 생각하면 이득인데? 아, 두 개째 14개라고요? 아씨,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자, 다 빼고 흰색 지도로도 잘 나오는지까지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나왔다. 훼손된 지대. 아, 너무 싫은데. 과연 흰색 지도에서도 파편이 잘 나올지. 자, 몬스터 레벨은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 티어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나오는 게 어떤지에 따라 잘 나와요. 수고요. 잘 나와요. 완전 비슷해요. 거의 그냥 똑같은 느낌? 그냥 파편 똑같아. 그냥 저 티어에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6 티어를 돌긴 하는데 스펙이 많이 낮다. 그러면은 아예 돌 빼버리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환영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1티어가 많이 쉬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속성 부여 규모 마지막 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편 자체는 똑같이 나오는데 저 티어에서 확실하게 분열의 오브가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분열의 파편이 안 나와서. 그래도 중요한 건 나머지 파편들 잘 나온다. 네, 빠르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기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판 고대 오브하고 소멸의 오브 가져가면서 파밍할 수 있으니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라바.